CTS 뉴스는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의 자립대상교회 지원 방안을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지역교회와 동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네. 최근 한국교회가 좋지 않은 이미지가 확산하면서 교회 침체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 현장에서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먼저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전도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요새 한국교회가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졌다. 또 교회 성장도 이미 멈췄고 또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금 줄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정말 열정과 또 어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당을 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80%는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도 전략을 분명히 세우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될 텐데요. 그러면 교회가 다시 좀 살아나고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나가야 한다고 그 전략이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효율적인 어떤 전도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네. 이를 위해서 사실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주한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부터 예수사랑 큰 잔치라고 하는 그 전도 굉장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올해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매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정말 필요한 게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전략을 바꾸고 상황에 맞게 그걸 해왔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면서 특별히 올해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 하면 교인들 가운데에 가족 때문에 안 믿는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권사님들조차도 안 믿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올해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면서 그분들을 특별히 타겟을 놓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훈련을 시키고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 거냐를 훈련을 시키고 교인들을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분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전도 전략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전도의 길이 충분히 있다. 네. 목사님께서 속하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같은 경우 자립대상 교회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자립대상 교회 전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제 전임 목사님이었던 나경일 원로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총동원 전도지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총동원이란 말이 좀 옛날 좀 이제 군사 문화의 냄새도 나고 그래서 예수 사랑 큰 잔치로 바꾸자 그래서 네. 이제 바꾼 다음에 계속 이제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해왔는데 근데 2017년에 2년 전에 한번 결단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자체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고 또 동반 성장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2017년은 우리 교회 자체만을 위한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을 하지 말고 전국 인천을 비롯해서 전국 교회에다가 저희가 그거를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20개 교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때 많은 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지역교회를 위한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나눠주고 실질적으로 전도팀이 가서 같이 전도해주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주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부흥 사례로 한국교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성장 비결이랑 핵심 노하우를 나누는 콘퍼런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콘퍼런스인가요? 예, 이미 그 콘퍼런스를 몇 번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가진 노하우를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같이 그거를 쉐어하면 좋겠다. 나누면 좋겠다. 네. 그래서 거기 신청하는 교회들을 초청을 해서 전도 예수사랑 큰잔치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신청한 교회들의 그 교회 상황을 우리가 같이 컨설팅을 해주고 지역이 어떻고 또 지금 얼마나 모이는데 어떻게 이 그 지역에서는 또 그 교회의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이걸 다 컨설팅을 해주고 전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전도팀 그리고 예산까지도 함께 나누는 걸로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 예산을 들여서 그건 완전히 20개 교회를 그들이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도 물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면서 그래서 함께 동반 성장을 하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죠. 네, 정말 30년이 넘는 주한 장로교회 그 쌓아온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립대상 교회들의 목회를 활성화를 돕는 여러 조언도 함께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수사랑 큰잔치 운동이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같이 나누고 또 가르쳐주고 컨퍼런스 통해서 나눠주고 또 거기에 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재정적인 면도 다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저희가 50일 동안 이제 이 전도 기간을 가져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관계를 통한 전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초청하게 교인들이 한 사람을 타겟을 놓고 50일 동안 물론 50일 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기도하면서 어떤 삶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계속 맺어서 어떻게든지 초청을 하도록 한다. 그 초청 주일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그 초청 주일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한다. 네. 철저하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과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내용은 같은데 그거를 해마다 다르게 이제 표현해서 접근을 하려니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반드시 듣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와서 예수 믿기를 결단한 사람들을 반드시 면담을 해요. 목사님들이 면담을 하고 일주일 내에 아니면 최장 2주일 내에 신방을 약속을 받아요. 면담을 통해서.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서 면담하면서 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럼 1차적으로 교회 와서 복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목사님들이 만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를 결단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 면담을 하고 이 개인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착률이 통계에 의하면 70%에서 80%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양육이에요. 저희는 그냥 한번 모여서 그냥 잔치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모여서 복음 전에 듣게 하는 데까지가 50%. 그리고 그분들 복음 듣고 정착하고 양육시키는 데 50%를 이제 투자를 해요.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뉴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구마다 5주 동안 양육을 그렇게 해서 하고 아니면 주일마다 할 때는 7주를 이 뉴라이프라고 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해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100% 결국은 교회 정착하고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전략이고 또 방법이고 또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게 네. 아니라 온전히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고 계신 거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에 있다가 주한교회 갔을 때 그 행사를 이제 그때 청도원 전도주일 내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뭐 1년에 보통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뭐 4천 명, 5천 명 초청해서 잔치하고 그리고 끝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교회에서 뭐 청도원 전도지를 하면 그냥 한번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끝내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쏙 빠져나오고 별 다른 게 없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셔오는데 50%라면 그분들을 붙잡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데 50%.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한국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동반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교회가 건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지향점을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책 한 권을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5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주일날 한 적도 있어요. 네. 이 책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 세상을 놀라게 하라 하는 책이에요. 네,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다섯 가지 습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파송됐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저 사람 교회 나간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뭔가가 다르다.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다. 그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약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의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너무 이분법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근데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의 어떤 신앙과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지금까지 이런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지금 심어준 것을 극복하려면 정말 뭔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질문해 오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우리가 그때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예수사랑 큰 잔치라든지 콘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앞으로도 주한장로교회가 할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그래서 봄에는 저희 교회 자체를 위한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을 하고 이제 앞으로 매해 가을에는 지역교회를 위한 예수사랑 큰 잔치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총회 차원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총회 안에 국내 선교부가 있어요. 그 국내 선교부에 보면 이 전국의 자립 대상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저희가 다 초청을 하고 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도울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노하우와 또 재정적인 측면도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2017년도 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설교에 대한 고민도 있더라고요. 네. 복음을 이제 왔는데,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예 그동안에 했던 모든 설교와 그 설교에 들어가는 영상 자료,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총회적인 차원에서도, 자립 대상 교회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워라 하는 거였어요. 제가 볼 때 뭐 좀 건방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를 볼 때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한교회 부임하면서 어떻게든지 주한교회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전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주한교회가 한국교회를 또 한국교회에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는데 정말 하나의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또 한국교회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뭔가를 좀 고민하면서 그래서 정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정말 중요한 도구로 쓰여지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저희도 주한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